자, 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캐릭터 평가로 만나게 됐네요. 오늘은 조금 일정이 빡빡해서 텐션이 조금 낮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캐릭터 평가 바로 들어갈게요. 원래 이 시간에 캐평은 안 하는데 지금 새벽 1시 48분이에요. 48분에 들어오게 됐는데 우선 캐릭터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267 이스핀이고요. 화속성으로 키우고 계시네요. 그림자 탑 버프로 30 추가돼서 기본 속성 화염 116이고요. 속성은 재분배 상태 한번 볼까요? 300, 290몇 핵도 조금 올리셨고 디펜 적당하고 덱스 160 정도 어질은 조금 낮네. 어질이 조금 낮긴 한데 뭐 재분 딱히 안 하셔도 사냥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도핑하시면 사냥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세팅이고요. 몬스터 카드 스텝 성장, MP 착지, 레어, 화속성, SP 착지, 이동 속도, 화속공, 스텝 넣으셨고요. 스텝은 14네요. 조금 낮기는 한데 S랭크라 뭐 지금 쓰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장비 한번 보겠습니다. 장비 이벤트 세트네요. 그냥 이벤트 세트 끼고 계시고요. 다 이벤트 세트 끼고 있네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건 없고 갖고 있는 돈 좀 보겠습니다. 뭐 얼마나 세팅할 수 있는지. 6천만 시드? 6천만 시드가 전부인가요? 이거 주인님 이거 6천만 시드가 전재산이에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주인님 주인님 빨리 나타나세요. 예? 6천만 시드가 전재산이에요? 아 오케이. 6천만 시드가 전재산이라서 일단은 아 2차 각성에서 돈이 없다고요? 아 돈은 뭐 벌면 되니까. 그러면 일단 장비 세팅은 넘어가고요. 일단 질문 첫 번째 질문 템 세팅 과금 50 정도 현금 50인가요? 현금 50? 현금 50으로 세팅을 하실 건가요? 현금 50이에요? 아니면 50회예요? 현금 50? 아 현금 50 현금 50만원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효과템 싼 거 잠깐 낄 거 추천해 달라고 하시고요. 세 번째 찔스핀으로 갈까요? 아직 템 사기 전이라 고민 중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파헤쳐보죠. 첫 번째 질문부터 현금 50 현금 50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들어가죠. 자 현금 50 서식 글꼴 크기를 좀 늘려서 자 현금 50만원 현금 50만원이면 지금 잠시만요 계산기 50 1400 아니지 50만원이면 나누기 1400 하면 한 약 한 357개 정도 나오네요. 357개 정도 350개로 잡을게요. 350개 350개로 잡겠습니다. 잠시만요 채팅 옮기고 자, 350개로 세팅을 원하시는데 지금 세팅 상태는 2차 각성 그리고 이벤트 셋 고로 이벤트 아이템 고로 노템 노템이고요. 자 50만원 350개로 세팅할 수 있는 거 최대 효율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2차 각성 하셨으니까 무연 그리고 쿠면 보급 쿠면 그리고 보급 무연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사연마 드시면 되고요. 글씨 좀 줄여야겠다. 글씨 조금 줄일게요.
사연만 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약한약 200개, 약 200개 정도, 약 200개 정도 들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아이템 세팅인데 일단은 엔키라 세트 290제. 엔키라 세트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남는 게 150개밖에 없잖아요. 150개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아티팩트, 그리고 손목, 무기, 이렇게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150개로. 150개. 이렇게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150개로. 그러면 어떻게 세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만약에 무콤 가격 올라서 200개보다 좀더 든다고요? 일단 약 200개로 잡을게요. 또약 150개. 어디까지나 약이에요, 약. 플러스 마이너스 할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엔키라 세트 제외하고 한번 가격 매겨보죠. 자가 아티팩트 한 30에서 35? 30에서 35 정도. 손목은 엔키라 손목. 그냥 적당한 거 끼시고요. 엔키라 손목. 손목에 투자할 정도로 돈은 없으니까. 그리고 아카드 무기. 이렇게 끼시면 되는데. 아카드 무기. 이렇게 끼셔야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는데, 150개로는 솔직히 부족해요. 갑옷 플러스 갑옷. 솔직히 150개로는 아이템 세팅은 조금 힘듭니다. 조금 힘든데 어떻게든 맞춰보자 한번. 150개로 일단은 그냥 엔키라 노자 끼는 것도 괜찮아요. 엔키라 노자 끼는 것도 괜찮긴 해요. 엔키라 노작으로, 노작 5세트로 끼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엔키라 5세트 노작 요즘 얼마 하죠? 한 60개 하나? 요즘 60개 하나요? 노작? 코인값 올라가지고 플러스 아티팩트는 이거 그냥 노작으로 끼죠. 노작으로 끼고 손목은 S백이 20 이상 엔키라. 손목은 S백이, 엔키라 손목. 아, 일단 아예 노템이니까. 존버하기 좀 힘드시죠? 일단 컨텐츠 돌 정도로 세팅은 필요하시니까. 그 다음에, 아카드 무기. 아카드 무기가 요즘 비싸져서 제가 노작 시세를 잘 모르거든요. 노작이라 한 60개 하나? 50개? 60개? 이러면 엔키라 플러스 무기가 120개, 약 120개. 그리고 나머지 30개로 아티팩트랑 손목 맞추시면 돼요. 손목, 아, 갑옷도 매일 엔키라 매일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켈불이 낫나요? 엔키라 노작이 낫나요? 솔직히 자켈불이 나요. 자켈불이 나은데 나중을 생각해서. 왜냐면 자켈불에는 랜옵 달기가 아까우니까 일단 노작 엔키라 쓰시면서 직작해서 쓰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아니면 나중에 이거 끼시다가 돈 모아가지고 엔키라 작을 사시던가. 엔키라 노작 파시고 엔키라 노작 세트로 사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무기는 직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기는 직작을 하시고 엔키라는 노작으로 끼시다가 돈 모아서 작된 걸로 사세요. 엔키라 값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직작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잠깐만. 갑옷, 아티, 손목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30개로 맞추셔야 되는데 그냥 이쪽은 천천히 올리세요. 갑옷은 경직무시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 천천히 올리세요. 천천히.
천천히 올리시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세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은 세 번째 질문에 관련해서는 102로 키우세요. 찌르기 2스핀보다는 102 스핀이 좋아요. 찌르기 2스핀보다는 102 스핀이 좋고요. 2스핀을 만약 계속 키우실 거면 102로 가주세요. 285 찍고 지금은 당장 찌르기시니까 뭐 찌르기로 레벨업 하시다가 285대 세팅을 102로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금 50으로 세팅하는 게좀 애매해요. 차라리 그냥 이 정도 지르시고 만약 50만원 지르실 거면 이 정도 지르시고 그냥 컨텐츠에서 천천히 컨텐츠 도시면서 천천히 그냥 업그레이드 하세요. 마음 편히 먹고. 아이템 세팅이야 뭐 본인이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 뭐 쩔로 돈 벌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쩔로 돈 버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노가다성이 짙어서 사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쩔로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은 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다 답해드렸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무무콤콤의 자켓을 끼는 게 컨텐츠 놀기에 더 좋지 않을까요? 더 좋기는 하죠. 엔키라 노작보다는. 엔키라 노작보다는 효율성은 더 좋은데 나중에 파는 것도 문제고 살짝 좀 애매한 감이 있어서 자켓불은. 근데 자켓불도 나쁘진 않아요. 컨텐츠 도실 때. 근데 엔키라를 끼나 노작 엔키라 끼나 자켓불 끼나 뭐 엄청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라서 저는 차라리 그냥 엔키라 노작 끼시면서 직작을 하시던가 아니면 돈 모아서 엔키라 그 옷에 사그산 거를 다시 파시고 자갱키라 맞추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헬불에는 랜덤 옵션 달기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랜덤 옵션 달기가 좀 아까워서 랜덤 옵션 때문에라도 엔키라 이상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선택이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그냥 가이드라인만 짜드리는 거지 그거 뭐 중간에 뭐 바뀌는 거에 관련해서는 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무기 같은 경우는 직작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직작하는 게 오히려 랜업 3개 달린 거보다 오히려 싸게 먹힐 수 있거든요. 왜냐면 랜업이 3개 박히면 약화 아니면 장비 강화석을 쓰는 랜덤 옵션을 쓰는데 솔직히 초보자분들은 그세 번째 랜덤 옵션이 필요가 없어요. 물피징이랑 일반 보스만 있으면 충분히 컨텐 도는데 문제 없어서 무기는 직작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엔키라 세트 같은 경우는 직작이 좀 비싸니까 작된 걸로 사시는 게좀더 싸고요. 그리고 갑옷은 뭐 사셔도 되고 직작하셔도 되고 갑옷은 선택입니다. 효과템은 고양이 레인저 쓰세요. 고양이 레인저. 고양이 레인저 쓰시면 됩니다. 고랭 같은 경우는 1개 안 하기 요즘 얼마나 하죠? 고랭 고양이 고양이 매물이 없네. 고양이 레인저 쓰시면 돼요. 찾아서 요즘 가격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테일즈는 진짜 현질한 만큼 돈 다시 뽑지 않나요? 본인이 노력하면 다 뽑죠. 어떤 게임이든. 어떤 게임이든 본인이 노력하면 다 뽑죠. 그거는 뭐 다른 게임 대비 효율이 좋은 건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이 좋긴 해요. 효율이 좋긴 하고요. 일단은 캐릭터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더 궁금하신 사항 있나요? 더 궁금하신 사항 말씀해 주세요.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오케이. 충분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로그아웃 하겠고요. 비밀번호랑 OTP 설정하세요. OTP 안돼 있던데 EID. 나중에 뭐 과금하실 거면 아이템 세팅이 좀될 텐데
해킹당하면 보상 안 해주니까 OTP 꼭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OTP 꼭 설정해주세요. 그러면 로그아웃 할게요.